네, 이번엔 스완 다이브라는 동작을 가실 건데요. 이번 동작은 앞에서 배우신 브레스트 스트로크보다 훨씬 더 큰 신전범위의 척추 신전근 운동입니다. 먼저 본 동작을 하실 때는 등을 쓰는 느낌도 중요하지만 루츠의 과신전을 일으키거나 혹은 복부를 놓쳐서 허리가 과하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복부와 대등근 교육을 매우 상당히 잘 주셔야 하는 동작입니다. 먼저 저희가 풀랩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스트 스트로크와 마찬가지로 어깨 앞에 손 정도로 엎드리실 거고요. 코끝 바닥, 척추부터 골반 중립으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때 엉덩이는 힘이 꽉 수축해서 골반뼈 바닥에 수평을 눌러주시고 배꼽 아래 닿죠. 자, 두 다리는 매트가풀 나가지 않을 만큼만 어깨보다 더 이렇게 외회전해서 좌측 골반으로 뻗어주시죠. 자, 저희 네 호흡으로 나누는 프랩을 먼저 두 번 하고 락킹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날개뼈가 등 뒤로 포인트. 내쉬는 호흡에 코부터 일어서 흉추 신전을 질러서 천천히 손바닥을 밀어 저항해서, 자, 가능하면 팔꿈치가 거의 다 펴지실 건데요. 이때 고개가 주처럼 이렇게 떨어져 계세요. 이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이미 정면을 보면서 최대한 올라오실 거예요. 여기서 엉덩이를 꽉 조아서 골반 각도 세워주시고, 자, 이때 이렇게 배 놓치시면 허리가 아픕니다. 계속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가능하면 팔을 밀고는 있지만 등 V자 계속 잡아주셔야 되고요.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올게요. 풀고, 자, 내려오면 어깨 살짝 풀었다가 마시면서 날개뼈 V자, 내쉬는 호흡에 코부터 정수리 밀어서 시선 정면 보기 시작해서 배스쿠 엉덩이 꽉 조아서, 자, 치골뼈를 잡아서 앞쪽에 골반뼈를 뜰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여기서 이제 활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부르는 동작을 가보실게요. 부르는 동작은 세 번 정도 갈 건데요. 자, 이 동작은 부르기 위한 속도가 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보다 빠르십니다. 자, 준비 자세부터 바로 진행됩니다. 마시는 호흡에 날개뼈 등 뒤로 V자 거쳐 코부터 밀어서 쭉 올라오신 상태에서, 자, 이때 엉덩이 놓치지 말고 복부 잘 잡아서, 자,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부분에 다리 먼저 들어서 락킹 마시고 머리 위로 올라오고, 내쉬고 마시고 머리 위로 올라오고, 내쉬고 마시면서 머리 위로 올라와서 끝. 내쉬는 호흡에 전체를 내려와서 끝내주시죠. 이때 가능하면 무릎을 최대 다 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말을 하면서 진행해서 복부가 살짝 풀린 것 같은데, 가능한 복부 최대 수축해주시고 다리를 먼저 들어서 팔 모양을 유지해서 구르고, 올라올 때는 엎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올라오실 거예요.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토대 동작으로 충분히 연습해주시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